안녕히 가세요, 사기님. 생각해. 사인해. 변명할 기회 주세요. 팩트든 아니든 관심 없어. 분명한 건 이 사건에 휘말린 배우와는 일할 수 없다는 거야. 매니지먼트 계약 오늘자로 파기야. 계약은 파기 못해요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고등학생이 애를 낳았어. 그것도 세상이 떠들썩하게. 과거 물론 전생까지 다 까발려지는 게 이 바닥인 거 몰랐어? 어쩌다 애꿎은 애가 조리돌림 당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 뻔뻔한 낯짝에 속아 넘어갔겠지, 멍청이같이.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? 대표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은 당신의 소속 배우예요. 이 쓰레기 같은 거,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? 나이를 속이고 다닌 것부터 찜찜했어. 집이 부자라는 거, 엄마가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? 이런 더러운 입에 속다니. 위약금 청구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. 위약금을 왜 내요? 내가 LH 미디어 평생 먹여 살릴 텐데. 뭐? 맞아요. 아이 낳은 거 저예요.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거니? 깜빡 속을 뻔했네, 하도 당당해서. 근데 누구 아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전혀. 빨리 사인하고 꺼져. 듣고 나서 파기해도 늦지 않잖아요. 말씀드릴게요. 아이 아빠가 누군지.